잠깐만, 시작? 좀 됐어요? 잠시만요. 마이크 한번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 마이크. 거리들, 아, 거리들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거리들입니다. 15살 마이크 거리 잘 유지해야 돼, 이게 딱. 네. 응? 5cm. 내가 제일 혼났어. 막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다 잊어먹었네. 아니, 강사가 왜 그래? 강의 다니면서 마이크 거리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 준비되셨죠? 응. 네. 네, 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크시바. 글쎄, 우리는 오랜만입니다만. 자, 오늘 각자 어떤 음악, 어떤 건강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준비한 책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사피엔스의 마음인데, 이게 이제, 사피엔스가 뭐예요, 아니, 선생님? 그, 호모 사피엔스, 요즘에 사피엔스, 누가 그 사피엔스 책 엄청 팔았잖아요. 그런, 원래 그 책이 한권잘 팔리면, 그걸 막 써먹어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아주, 처음 하는 사피엔스가 잘 팔렸다. 그러면, 사피엔스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유발 하라리 책보다 먼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래전에 읽었어요. 근데, 한 10명 넘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 이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을 쭉쭉쭉 펼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든 부분 세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 이제, 스티븐 핑커 얘기가,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하나라는 착각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 그 자아 속에는 굉장히 많은 자아가 다발로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시어머님 만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우리 맞아요. 애 만날 땐왜 이렇게 변하지? 양화 그렇게, 그렇게 감정이라고 해요. 생각하면은 자기가 더 괴로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 안에는 좀 많은 자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다. 그게 맞다. 근데 저도 그렇게 내 봐요.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렇죠. 많은 거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가사인데. 근데 그 생각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주변 환경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문화의 책임도 있다. 아, 그 사회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뭐, 유행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분위기. 분위기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묻지마 폭력 같은 것도, 제가 며칠 전에 그, 거기 관련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제 묻지마 폭력의 기원이 이런 것 같아요. 뭐랄까, 1대1 책임지는 문화가 굉장히 간접적으로 책임지는 문화로 바뀌어왔어요. 그게 민주주의화되고 자본주의화되면서, 근데 원래 우리 인간들은 예전에 그렇게 복수를 직접 하는 거에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쌓였는데 직접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없는 사회가 된 구조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책임을 타겟을 정해버리는 게 인간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묻지마 폭력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묻지마 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문화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각자 살면서, 이거 약간 좀 굉장히 재밌었는데, 나이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평소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평가할 때, 대략 평균 5년 정도 젊게 평가한대요. 스스로를? 스스로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팁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그 나이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럼 네. 일단 5년은 깎아야 돼. 아, 그 매너예요, 매너야. 그러니까, 매너. 예를 들어서 뭐 74년생처럼 보여. 그러면은, 7, 9년생 같아요. 이렇게. 이게 5년을 깎아주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거울에서 보던 그 모습인 거야. 그게. 5년을 깎아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 나이는 그렇게 되는데, 외모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은 20%더 준수하게 평가한대. 자기 자신에 자기 대해서.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는 20% 정도 점수를 더 주는 거야, 자기 얼굴에 대해서. 근데 남들은 그렇게 안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누구를 만났을 때 화장을 좀 잘못했어. 근데 전보다 20%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관대하네요. 굉장히. 자기 그게 자아상을 왜냐하면 좋게 보네. 내가 봤을 때 나르시시즘이야? 그렇지. 사피엔스의 마음은 어느 정도 나르시시즘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나중에 우리 그 꼭지 중에 도파민 나오잖아요. 네. 도파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정도 약간 아, 자아도취에, 끌려. 자기 몸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두뇌의 작용이지. 몸을 써먹어야 돼. 항상 몸을 계속 이렇게 약간 좀, 그렇지. 약간 격려하고 긍정화한단 말이야. 근데 격려하라고.
세 번째가 조금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였는데, 자기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걸 조사한 거야. 그랬더니 평균 40%가 오버 평가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어떤 능력, 그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30%에서 50% 정도는 약간 높게 잡고 있는 거야. 자기는 우리 그룹에서 그래도 상위 몇 프로는 될걸요. 이게 40%가 오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거 좋아요.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30%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래야지. 그렇게 긍정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이렇게 자만할 게 아니라, 좀 나는 그 30%는 더 노력해야 이 정도 유지가 될 거야. 이런 생각. 자, 5살은 무조건 낮게 봐라. 그 다음에 외모에 대해서 20% 이상의 더 높게 보면서 칭찬을 해줘라. 그리고 40% 정도는 자기 실력이 더 모자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는 내가 40% 더 못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열등식 있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데도 계속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성형하는 사람, 계속 날씬한데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얘기는 왜 이 책에서 안 다루고 있냐면, 그거는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보통 사회 건강한 사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심리적인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착각이 존재하더라 이 말이죠. 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어. 짧지만 재밌었어요. 다음 제가 맡은 부분은 오늘은 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